Why am I so afraid just to say a hello? Or to pick up the phone just to say what is up? It's been a long time and I've been thinking. Give you a call to shoot the shit and fill you in, we're reminiscing. On the dumb things we did when we were only little children. Up in the hills smoking cigarillos. 안녕하세요. 전 지금 저녁 10시 4분이고요. 오늘 월요일인데 내일부터 도시락을 조금 다르게 싸가보려고 해요. 김밥인데 원래 목표는 다이어트 김밥이었지만 좀 넣고 싶은 게 많아져가지고 좀 다양해졌는데 어쨌든 이 김밥의 포인트는 밥을 넣지 않는 거예요. 대신 여러 가지 채소랑 야채들 뭐 이런 거 위주로 특히 계란 이 밥 대신에 좀 많이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후딱 만들려고 하는데 김밥을 처음 만들어 봐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 채칼을 처음 써봐가지고 잘 될지 모르겠어요. 오. 괜찮은데요? 제가 원하는 그거예요. 김밥집 당근 체크. 우와. 다음은 어묵인데요. 매콤 어묵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그 조금 느끼하거나 질리는 맛을 잡아주지 않을까 해서 사봤고 저는 김밥에 어묵이 들어가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넣어보려고요. 얘도 좀 길쭉길쭉하게. 이거는 어제 샥슈카 만들고 남은 베이컨인데 많이는 안 넣을 거고 요 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다음 버섯 러버가 버섯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다음은 계란 지단을 무칠 건데요. 지금 제가 이번에 산 동물복지란이에요, 이건. 동물복지란들은 특징은 이 계란마다 넘버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끝자리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끝자리가 1이 가장 좋은 자연, 정말 자연 방목해서 기른 닭들이 낳은 알인 거고 2번은 방목이지만 조금 정제된 공간에서 그냥 길러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3은부터는 케이지 안에서 자란 닭들이 낳은 알들이고 4번은 예전 전형적인 그 닭장들 있죠. 정말 좁고 안 좋은 닭장에서 자란 그런 닭들이 낳은 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알이 정말 신선해요. 얘는 얘 같은 경우는 유정란이긴 한데 정말 알끈 자체도 되게 튼튼하고 되게 알이 이게 더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가격은 솔직히 비싸긴 한데, 앞으로도 전 이걸 살것 같아요. 나름 잘 됐어요. 이게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거든요. 지다 붙이는 자, 이제 말아볼 건데요. 아, 너무 떨리네요. 한 번도 안 말아봐가지고. 우선 인터넷에서 본 방법으로는 김밥김 위에 이렇게 달걀 지단을 먼저 올리고, 근데 이제 여기가 끝에가 붙어야 되니까 조금 1.5cm 정도. 우선 넣긴 다 넣었는데, 베이컨 안 넣었어, 심지어. 터질 것 같아. 괜찮으려나? 참기름을 마사지를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잘라보겠습니다. 끝에 건 그럴 수 있죠? 오, 이쁘다. 오, 짜잔, 너무 이쁘죠? 짠,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 만들어 본 김밥이고요. 우선은 사진용으로 리뷰를 해놨지만, 결국에는 내일 도시락으로 가져갈 생각이에요. 꽃이랑 커피를 사러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좀 피곤한데, 그래도 좀 빨리 돌아다녀 보려고요.
지금 제가 두 다발 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5,000원? 5,000원. 이렇게 길에 있는 그냥 화원들 있는 곳이에요. 일단 마카롱 3개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샀어요. 앞에 공원이 있는데 엄청 예쁘네요. 슬슬 이쪽으로 걸어가면서 집에 가야 되겠어요. 제가 산 거는 돼지바랑 산딸기 크림치즈인가? 그거랑 그 다음에 솔티드 카라멜 이렇게 3개 샀어요. 아, 날씨가 진짜 좋네요 오늘. 멍멍이다. Looking from your telescope, take me on this journey home. I don't wanna wait no more. Safely in your arms, and it don't really matter where we stay. Don't cast space.